외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정문 스님의 서찰 음식. 그런데 스님은 어쩌다 요리를 시작하게 된 걸까요? 불교 대중문화를 한 1년 동안 연재를 하라고 각 사찰을 다니면서 발로 취재하고 하는 가운데에 그런 인공조미료는 뭐 당연히 쓰고 있었고, 심지어 부처님께서 그렇게 경계했던 파마늘 달래 부처 흔거 오신체도 거침없이 쓰고 있었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제대로 된 사찰 음식 서적도 없었던 시절, 변질돼가는 사찰 음식을 바로잡고 전통 사찰 음식의 명맥을 잇기 위해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연구에 나섰다는 정문 스님. 직접 개발한 사찰 음식 레시피만 1000개 이상. 뿐만 아니라 전국 사찰에 자신의 조리법을 전달하며 올바른 사찰 음식 문화가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답니다. 하지만 30년간 사찰 음식 외길 인생을 걸으며 힘든 순간도 많았다는 정문 스님. 반대에 부딪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일단 은사 스님부터서, 아니 비구니 다니고 비구가 사찰 음식을 연구하고 앞치마를 두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엄청 꾸중도 많이 하시고 빨리 손 떼라 그러고 또 주변의 스님들도 다 떠나가고, 지금은 나를 갖다가 꺼려 하지만 사찰 음식의 정말 진면목을 알게 될 것이고 각각을 받을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런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스님의 확신은 결국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해외 언론의 주목을 받는 건 물론 미국 3대 요리 학교에서 강연도 하게 됐죠. 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사찰 음식을 전수한 정문 스님. K사찰 음식 열풍의 중심에 선 스님은 5년 전 비구 스님 최초의 사찰 음식 명장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